몇 주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가 이제 끝이죠. 아무튼 다다음 주까지. 다다음 주까지 있나요? 아. 네. 자, 일단은 우리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가수 우리 승환 씨 올라왔는데 인사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가수 현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얼마 전에 TV에 나왔잖아요. 아침마다 예. 수요일날 아침에 하는 도전 꿈의 무대. 네네. 5월 1일날에 나왔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자주 보시죠. 거기에 나오셨던 안타깝게 2등했죠. 네, 3등. 아, 3등.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저보다 얘가 동생이라. 형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일단은 뭐 방송 출연도 자주 하는 친구고요. 앨범도 또 내가지고 신곡 활동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따가 중간 중간에 제가 올라와서 멘트도 할 텐데 신곡 홍보도 하고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큰 박수 주시면 더 즐겁게 공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한번? 네. 이런 호응 아주 좋습니다. 네. 첫 곡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 곡은 같이 하실 수 있는 노래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의 제3 한강교라는 노래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큰 박수 주십시오. 노래하면서 말을 더듬는 걸 고쳤다라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순서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3등을 했습니다. 네,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 그 제가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좋은 추억으로 가슴에 이제 남았고요. 이름은 현승아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지요? 고맙습니다. 아까 저기 무대 올라오기 전에 신청곡을 주셔서 그 노래를 한번 전해드려볼까 하는데 자 진생의 안동역에서를 주셨어요. 저는 오늘 트로트를 많이 좀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로 한번 꾸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생의 안동역에서 두 번째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라버니였습니다. 오라버니. 예.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 휴대폰 드리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예, 현수가 짱이라고. 예, 받았습니다. 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 딴 거 알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네. 지금 노래하고 있는 우리 가수분은 현승아고요.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꾸준히 할 거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언제 우리 승아 씨 노래 한 곡 언제 할 건가요?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네. 이따가 우리 승아 씨의 곡도 한 곡 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싱글로 나와 있죠? 네. 네. 뭐 검색할 수 있는 곳에서 현승아, 그리고 제목이 인생 배차게. 네, 인생 배차게라는 곡이 있어요. 자, 검색하시면 우리 승아 씨의 노래도 직접 들으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밥마실 야시장 공연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노래는 아, 함께할 수 있는 노래 이 노래 하실 거예요? 네네. 네. 저 조금 이따 또 올라올게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이상하게 자꾸 MC인데 눈치가 보여요. 가수분들이 눈치가 보여서. 자, 큰 박수로 우리 함께하는 노래니까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마당하고 좀 연이 좀 많습니다. 전에 10월의 마지막 날, 잊혀진 계절 부른 가수 이용 씨라고 있죠. 그 이용 씨와 함께, 한 3년 정도 같이 출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뒤에서 반주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제 같이 다녔었는데, 그때, 참 신기했었던 게, 예전에 이제 굉장히 TV로 통해서 유명했었던 가수분들을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방송국 가서 직접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늙지도 않고 똑같으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혹시 감이 잡히시는 분? 네, 김세환 씨가 그래요. 김세환 씨가 예나 지금이나 늙지도 않고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자가 이금희 씨가 사회를 보셨을 텐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늙지도 않고 똑같으실 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김세환 씨가 그래요. 잠자기 전에 방부제를 한 컷씩 퍼먹으면 된다고, 안 늙는다고. 뭐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첫 번째는 운동을 좀 해라. 김세환 씨가 산악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허벅지 이 인치수가 24인치랍니다. 엄청 두꺼워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몸을 이렇게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노래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도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게 노래를 좀 부르라고 하면은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영두산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즐거우려고 노래를 하는 것인데 왜 슬퍼 죽을 것 같은 노래를 해가지고 더 슬퍼지는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노래를 부를 때는 좀 밝고 즐겁고 같이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음악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민족이 없는데 조금씩은 더 닿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세환 얘기가 나와서 이 노래를 한번 이어서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노래 김세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가슴을 따라. 고맙습니다. 김서연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 이제 그 5월달 행사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많이 지나갔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가장 큰 그 기념일이 하나 남았는데,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달력상으로, 네. 예, 맞아요. 부부의 날이에요. 예. 둘이 하나 된다라는 뜻으로 21일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참, 그, 내가 아프나, 내가 기쁜 일, 뭐 즐거운 일, 슬픈 일 함께 겪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내 아내, 내 남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시대라고는 해요. 하지만 건강 때문에 100살을 다 못 채우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그래서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노래가 그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노래를 다음에는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이라는 노래. 자,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에 이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곡이었어요. 부부의 날 저 처음 알았네요. 21일이 네. 부부의 날이라는 거. 네. 그러면 5월에 굉장히 많은 날이 있네요. 네, 많죠. 어린이를 위한 날, 부모님들을 위한 날, 선생님들을 위한 날, 부부를 위한 날. 예. 네. 네. 아무튼 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다들 이렇게 공주에 계신 분들은 참 좋은 게 이곳에 오시면 다양한 문화 공연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나들이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공연이 있으니까 저희 내일도 공연해요. 아마 비예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저희는 공연합니다. 공연하니까 우산 쓰고 음악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빗소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내일 이제 저희 또 올 거고요. 우리 승아 씨 이제 마지막 무대인데 시간이 아직 조금 더 있으니까 전 또 한 번 더 올라오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 준비해드릴 곡은 이제 드디어 네, 나오네요. 이제 제 노래를 한번 네. 전해드려볼까? 드디어 나옵니다. 사실 처음 들으시는 거잖아요. 낯설다 생각하지 마시고 흥겨운 노래니까 박수를 함께 해주시면 더 기분 좋은 곡이 되지 않을까. 자, 큰 박수로 우리 현승아 씨 곡입니다. 인생 대차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생 대차게 청해 주세요. 대차게라고 하는 노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뭐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수 현승아를 검색해 보시면 노래를 또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봐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